카바레비라는 것의 출발 모토가 이제 일상의 예술을 함께 공유를 해보자 이런 의미로 이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좀 저희도 부합하는 어떤 의미를 찾아봤을 때 이제 오시는 분들이 본인들의 일상에서 그 겪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저희가 노래를 만들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뭐 다시마 3팩 뭐 3,000원만 깎아주세요. 이거는 노래로 이게 다 있어요. 네. 뭐 잔액 구조 뭐 이런 걸로 저희가 멜로디를 붙여서 그날 그날 이렇게 음악을 만들어 들려드리고 싶은 그런 것도 하고 있죠. 마음 같아서 뭐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지만 지금 일단 카톡들을 제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에 한번 공연을 뭐 눌러오세요. 네, 눌러오시면 이런 거다. 아 얘네 이런 거 하는 애들이구나. 이걸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노래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관객분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할까를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또 우리가 재밌게 했던 인스타 라이브에서 그날 그날 저희가 이렇게 댓글 올라오고 네. 그런 걸로 음악 만들어서 들려드리는 걸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현장에서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이걸 카바레비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주제로 공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기반하는 추구하는 음악이 이제 7, 80년대 어떤 흑인 음악, 레트로 소울 같은 느낌의 음악들을 둘 다 좋아해서 그런 쪽으로 이제 앨범 준비를 계속 하고 있고, 장르에 정말 특화되어 있는 아티스트들의 노래를 커버곡으로 같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저희가 꽂혀있는 네, 아티스트는 브루노마스. 네, 우리 브루노마스 노래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일단 근데 이게 말로 하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직접 오셔서 한번 이렇게 느껴보시는 것도 네. 이야 네. 괜찮았어요. 선물들이 잘하시죠. 네, 즐거운 시간을 선사해드립니다.